남들은 모두 연애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만 연애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이 남자를 주목해보자. 이름 양세찬, 나이 30세, 모태솔로, 별명 모시리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 요리를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어머, 가정집이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장도현 씨? 잘 오셨습니다. 양세찬 씨예요? 반갑습니다, 도현 씨. 제가 오늘 그 소개팅 가러 나온 양세찬입니다. 에라이 씨. 에라 신혜라 씨 갑자기 생각이 나요. 신혜라. 네. 에라. 에라. 우리 에라가요? 에라야. 차인재 씨야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분명히 양꼬치 집에서 보자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 양꼬치 집. 예 맞습니다. 그 양꼬치가 어디 있어요? 아 여기 양꼬치 여기 있습니다. 양꼬치. 양꼬치. 예. 그냥 양아치네. 앉을까요? 아니 앉으시죠. 아니 근데 무슨 집에서 소개팅을 해요? 아 사실 전 그집입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집에서 해드린 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래서 제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. 그리고 또 민정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또 도현 씨가 또 그 생일이시라고. 아유. 네, 네 오늘 생일. 아 축하드려 도현 씨. 일단 이 꽃과 큰 돈 먼저 쓰십시오. 야 오시죠 도현 씨.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. 꽃과 모자예요? 예, 이제 흥이 나네요. 아 그러잖아. 예. 도현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? 저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 좀 좋아해요. 딱 상남자 같다가도 좀 잘 챙겨주고. 뭘 빨갛지? 난 소리하고 있어.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아 미안해. 아 진짜. 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아, 괜찮아. 다친 데 없어? 저 갈게요. 왜요? 또라이 아니야. 아 츤데레. 아 이게 무슨 츤데레예요? 아 츤데레 아니에요. 아 됐어요. 아 근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. 가족들 다 제가 1박 2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. 뭐라 그러는 거야? 사실 제가 도현 씨한테 제가 오늘은 요생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요생남. 아 예. 요 새끼 잘 갖다 붙이네.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고 요생남 이런. 아 아닙니다. 그럼 뭐예요? 요즘 제가 섹스 없어서 말 조심해요. 아 요즘 섹스폰 부는 남자 해가지고 제가 도현 씨한테 지금 섹스폰을 불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오해가 있는 거. 잘 빠져나가네 아주 미끄러지 뭐냐. 어머 뭐야? 뭐야? 아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 도현 씨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. 그런 여자지만 아우 가 됐어요. 아니 이거 나중에 나네. 아니 비타민 C 챙기시라고 했어. 이게 솔라씨입니다 솔라씨. 비타민 C. 죄송스럽게 됐네요. 아니 온통 음란마귀가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빼십시오. 왜 자꾸 오해가 하고 자꾸 오해를 하시고. 아니 뭐 저기 손님 왔는데 뭐 대접이 뭐 이래요. 아 제가 뭐 요리를 뭐 간단하게 해드릴까요? 네네 뭐. 아 또 도현 씨 앞에서 또 요리를 하니까 제가. 요리 잘하시나 보다. 아 이렇듯 제가 또 앞치마 또 이렇게. 아니 네 벗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불편하게 앞치마까지 하고 계세요. 아 알겠습니다. 네 편하게 하세요. 집에서처럼. 아니 왜 그러십니까? 아 빨리 주소 이봐요. 뭐 하는 거야 정신병자. 아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 하는데. 아니 준현 씨한테 이거 밀가루 해줬는데 어떻게 많이 묻었어요? 아니 당연히 묻었죠. 아이. 그럼 저도 이렇게 됐죠? 아이 됐으니 이게 그거랑 똑같습니까? 됐잖아요. 아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다. 이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. 아 당신 뭐야? 나 사람입니다. 아, 예. 대답을 잘하네 아주. 아 예. 어 한마디 한마디를 안 지고. 목 졸린다. 그냥 죽습니다. 이거. 죽습니다. 잘 이렇게 쓰십시오. 그러다 죽습니다 도현 씨. 생명 구해줬으니까 좀만 더 버티고 있을게요. 아 예, 조씨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아 좀 서툴러 가지고 제가 아 진짜. 아 됐어요. 뭐 요리 뭐 준비하신다면서요? 아 사실 제가 아 뭐예요? 크레이프 케이크네.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. 케이크 드시죠, 도현 씨. 아 진짜요? 생일이라고 그러신 거예요? 아 예. 저 도현 씨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응, 네네. 오시다 잘 먹을게요. 아 예. 아 세상에. 굳이 주제에 크레이프 케이크를 샀어. 맛있네. 와서 또 얻어 먹자 그러니까 다 먹어야겠다. 아유 씨. 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지? 집에 혼자 있는데. 아, 옷이 털어도 아 털리지가 않네. 잘 먹었어요. 엄청 맛있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어떻습니까? 나의 엄청, 이벤트. 엄청 맛있었어요, 달고. 아, 어때 좀 반지 이벤트 너무 괜찮았습니까?
반지? 아 예! 제가 계획 안에다가 반지를 하나 숨겨놨습니다. 어머! 어머 어떻게 돼? 그냥 다 먹었는데? 이 자식! 나 지금! 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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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 내가 저 얼마 전 이씨 아이 진짜 이씨 아이씨 안 보이겠습니다. 빨리 빼세요. 이건 뭐예요? 건지라고요? 이봐요. 빨리. 나 너무 지금 너무 수치스럽네요 정말. 내가 민정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혹시라도 반지 나오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요. 연락하지 마세요. 알았어요? 아 이 이모들이 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. 뭐야? 아 제 도현 씨한테 좀 생일이라고 제가 좀 반전 이벤트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거 제가 연애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 오늘 많이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알겠어요. 차 빼오세요. 기다릴 테니까. 아 예 알겠습니다. 아우 최악이. 자 뭐예요? 좀 가시죠. 뭐 어디 뭐예요 이게? 자 파도 타고 가면 됩니다. 자 파도 타고 가시죠. 자 출발할게요. 인천 가시죠. 집 인천이라고. 예, 인천 앞바다에 파도 타고 금방 갑니다. 가시죠. 가자. 코빅 재밌게 잘 봤어요? 코빅 봤으면 게릴라 데이트도 봐야지. 얼른